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정치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엄중한 꾸짖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국민에게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유가족들에게 정치는 행동으로 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 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네 분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